자, 이거는 그림의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할까요? 구를 그리고, 어떻게 그림이 입체가 될까? 이렇게 그릴까? 이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중심, 구의 중심이 C고 1, 2, 1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평면 알파고, 그 다음에 여기를 평면 베타다. 그 다음에 교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교선은 이렇게 표현합시다. 여기서부터 이 색칠 부분. 자, 이 부분은 교선 인데, 교선의 식이 x는 마이너스 y는 z다라고. 자, 그러면 C에서부터 교선에다가 점이 좀 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수선을 이렇게 내려볼 수 있겠죠. 제일 가까운 점 내려보면 여기는 수직이 될 거고요. 이 점의 좌표를 h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점 H는 교선 위에 임의 점이죠. 교선 위의 점이니까 이 부분을 T로 두어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교선 위의 점이니까 임의 점 T, 마이너스 T, T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 C에서 수선을 내렸으면 CH랑 교선이랑 수직이니까 내적이 0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표현을 해봅시다. CH는 T-1, -T-2, T-1이랑 내적. 교선 방향 벡터는 1-1입니다. 1-1, 1 이렇게 되죠. 이게 0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t-1 더하기 t 더하기 2 t-1은 3t가 0이다. t가 0이네요. 그래서 h를 결정합니다. 원점이네요. 0, 0, 0.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솔직히 ch 길이입니다. 그래서 ch 길이를 구해보니까 얘가 000이랑 121 하니까 루트 6이 되죠. 그럼 여기서 노란색으로 지금 끈이 부분의 길이가 수선을 내렸을 때가 루트 6이란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사실은 반지름이 지금 루트 3이라는 힌트를 안 썼죠. 여기에서 수선 내렸을 때얘 길이가 루트 3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피타 쓰면 H랑 여기 수선의 발을 연결해도 여기도 루트 3이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이쪽에서 쳐다보면, 이쪽에서 쳐다보면 어떤 형태가 나올까? 여기다 그릴까요? 작게. 아이고, 이상하다. 시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교선의 최단거리까지 찾았을 때이 점이 H가 되는데, 여기서 반지름을 계산해도 루트 3인 거고, 여기가 루트 6이니까 여기 길이도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45도가 되는데, 반대 방향도 똑같잖아. 맞죠? 그럼 여기가 45도가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45도가 될 테고,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게, 이게 90도구나. 두 평면 알파베타의 각이 90도를 띄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여기서 수선했을 때 이 점이 전피가 되고 알파를 피 여기서 옆으로 간 이 점이 접점이 P가 되고 아래로 내린 접점이 Q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옆으로 가는 접점이 P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점이 Q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CPQ가 여기가 지금 정사각형 형태에서 반짤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삼각형 CPQ는 2분의 1의 루트 3의 제곱이 되어서 2분의 3이다. 그래서 100S는 150입니다. 라고. 그림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9에서 교선에다가 수선을 내린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익숙지가 않은 형태인데 그거를 알아야지만 반지름을 이용을 해서 아 얘랑 루트 3이고 루트 3인데 오 얘가 루트 6이라고? 아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각각 90도가 되는 정사각형이구나 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각 찾고 이런 문제는 아닌 거고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 그림이 이쪽으로 조금 더 가주는 게 맞겠네요. 요렇게. 그 다음 여기서도 90도. 이 점이 H.